아까 수정이가 화가 나갖고 방에 들어갔는데 네. 이제 어머니가 계속 가서 기분이 어떤지 살피고 소정이가 나왔을 때도 밥 먹을 때 이제 사실 소정이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. 자기가 화가 났다, 뭐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건데 계속 물어보시면서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. 얘가 마음이 풀렸나 안 풀렸나, 풀렸나 안 풀렸나, 뭐 이제 이런 것 같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 상황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소정이한테 없던 감정을 만들게 하거나 혹은 자기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게 하는 하나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. 들었어요. 예.